살이 많이 빠지긴 했다, 그죠? 제가 진짜 8kg를 뺐어요. 얼마나 힘든 줄 모르죠. 2주 동안 쫄딱 굶는 선 동안이니까 8kg가 빠졌어요. 아 이거 아저씨 같아요. 아니 아저씨 같아요. 진짜 아저씨 같지 이거. 아빠 카카오 독부사처럼. 약간 등, 약 등 배경으로 산 같은 거 나와요. 아니. 아빠 나 그 상. 딱 우리 아빠다 이거. 저는 바낙스단 낚시 광고를 촬영하러 왔고요. 추워요. 네. 춥다고요. 옥상이라서 굉장히 추워요. 성도가 또 그리고 뭐지 섬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바닷가를 직면하고 있어가지고. 막아주고 있는 것이 없어서, 막아주고 있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추워요.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. 막 쇠파이프도 많이 보이고, 막 뭐 여기 보면 환풍기 같은 거 보이고, 경치가 진짜 송도가 아무래도 경치도 그 유명해가지고 여기 쇠파이프 천국이네요. 네. 그다음에 여기가 송도 배경이고, 저는 이제 곧 이 옥상에 올라가서 네 청새치를 잡아 올리는 신을 촬영할 예정입니다. 원래 허세 부릴 때 딱 차에서 내리면은 으차 낚시 도착하면 내려서 괜히 낚싯대 꺼내가지고 하늘에 흔들어. 이거 한번 봐주고. 허세 낚시만 제가 17년은 했어요. 허세 낚시 7년. 야 추워! 느껴보세요. 아니요. 느껴봐. 아니요. 봐봐. 아니야 안 다쳐. 아, 안 다쳐. 아, 자 여기 봐봐. 보이세요? 여기 아기 낚아봐. 이런 느낌이야. 이거 한 20분에 하면 돼. 아 안 돼. 나는 사 먹을래. 난 사 먹을래. 해보 다 해봤나? 사 먹는다고요? 됐어. 니네가 반장이 많아. 반장이 많아. 역시 바낙스. 조금 더 밝게 가자. 역시 바낙스. 역시 바낙스. 아 혼자 입고 싶으니까 찍지 마. 진짜 추워요. 나 지금 한계가 왔어. 지금 히트텍 하나 없는 이 열악한 환경에 지금 한계, 나의 한계가 왔어.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? 나도 몰라서 모르겠어. 아 추워.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. 지금 제가 원래 그 옥상에서 찍어야 되는 신이 있었는데 추운 신인데 제가 그 땅콩을 맞추는 신이 있는데 복도에서 진정돼요.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. 진짜 행복, 마음이 따뜻해요. 하나 사이트. 오! 와 깝이다. 뭐 잠깐만요. 그거 찍어서 뭐 하게요? 예? 제가 고통스러운 게 좋습니까 지금? 아까 제가 멋있게 깡통을 맞췄습니다. 네. 맞추는 신만 써주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. 오케이. 할게. 던지고 바로 할게. 네, 딱이죠. 거기서 한번 더 활짝 입고 주자. 액션! 얼마 전까지 거의 뭐 여름날 쓰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와 진짜 춥다. 콧물이 막 진짜 나요. 뭔가 되게 익숙한 거리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돼서 되게 신기해요. 다행히도
원래 친구 집 앞에서 촬영하기로 해서 친구가 몰래 구경 나온다 했는데 장소가 조금 바뀌어서 다행히도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조심히 잘 촬영하게 됐습니다. 뭔가 지금 시내 어떻게 나왔을지 모니터도 못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근데 전 지금 추우니까 차에 타고 가로수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슈! 뭐요? 전 촬영하고 오겠습니다. 진짜 추워요. 돈 벌고 오겠습니다. 저는 이틀간의 광고 촬영을 끝마쳤습니다. 저는 이제 살도 뺐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을 더 오래 많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도 찾아뵐게 살 뺀 김에 아주 많이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릴게요. 네, 저희 팬분들을 더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블락비시에오가 되겠습니다.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이 추위가 끝났다는 것도 기분이 좋고 뭔가 광고가 또 이쁘게 나와가지고 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?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지금 운동해서 지금 근육도 막 있어요. 저 이렇게 막 가슴에 손 얹었는데 빵빵하거든요. 네.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럼.